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 부실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의 학력 제한 없는 공개 채용이 오히려 고졸 채용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건설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롯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할 직원을 뽑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내일 파주에서 열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지난 주중만 해도 늦더위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주말로 가면서 기운이 뚝 떨어지고 아주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출근하시면서 날씨 참 추워졌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싸늘해진 공기만큼이나 여러분 머릿속도 좀 차갑게 냉정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잡투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해 온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9월 대기업의 채용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코오롱 그룹의 신입 공채가 이루어지는데요. 잡캘린더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코오롱 기업에 대해 그리고 채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채용정보원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특허 공방, 특히 IT 개발 분야에서의 외국 진출 시 갖춰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주로 후끈달군 다양한 시사 이슈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야구계의 큰별 장효조, 최동원 지다 그리고 갑작스러웠던 정전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그럼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정리해 볼 텐데요.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된 일정입니다. 경기 평택 항만공사 비롯해서 노벨레스 코리아, 신한은행, 서울문화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STX그룹까지 새로운 모집 요강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6일 금요일에는요, 주식회사 신도리코에서 신입 정기 공채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정은 코오롱 건설입니다. 하반기 코오롱 그룹 대졸 신입 발표할 예정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지난주 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일제히 오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비롯해서 삼성 코넬 정밀 소재, 삼성 물산, 삼성 LED, 삼성 SDI, 그리고 삼성 석유화학, 삼성 토탈, 삼성 테크윈,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그룹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NHN,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두산그룹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공채가 일제히 오늘 마감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토닉에서는 각 부분 신입 경력 모집 오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마감 일정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금융감독원, 홈앤쇼핑, GS건설, GS칼텍스, 기아자동차, S오일, 한화그룹, 주식회사 이수, 두산중공업까지 내일 마감하고요. 수요일 일정까지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T, 하이닉스 반도체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채용 박람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 서울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부터 3일, 4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무역전시장 세택에서 펼쳐집니다. 2011 미래직업 박람회 9월 21일과 23일까지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펼쳐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